최세현입니다. 원래 그 세진모 전속 차이자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하면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딱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그동안 그 3년 만에 저희 곁으로 돌아왔던 권창석 선생님이 유해가 내일 그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져서 내일 장례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세월호 강연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이석대 위원장님 모시고 강연을 준비했는데 저희들 남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 굉장히 좀 급박하게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 저녁 식사도 못하셨는데 저희들이 더 좀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 또 끝나고 또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이 우리 고창 선생님 또 장례식이고 또 유명을 달리한 304분의 영혼을 위해서 뭐 못 일어서서 저희들이 묵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월호 희생자 304분을 위한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이석대 위원장님은 뭐 제가 소개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그 민변 회장님도 지내셨고 또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일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세월호 특조위원장까지 하시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셨는데 그 아직도 2기 특조위가 꾸려지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아직 많은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이석대 위원장님은 진주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그날 바로 우리 간기학교 최봉희선 국가보안법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변론을 맡으셔서 7년간 진주와 서울로 오가시면서 변론을 해주셨고 끝끝내 무죄 선고까지 받아낸 그런 또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작을 진주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진주하고는 또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주라 천리까지 오신 이석대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있지만 뭐 제가 시간을 좀 차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 최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진주하고 인연이 좀 깊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맞는 거고요. 그 전에는 뭐 진주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지방에 여행을 가다 보면 꼭 진주에 들러서 여기 이제 색강도 보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도 이제 자주 찾는 곳인데, 최훈 선생님 재판 전에 사실은 간대학교 관련해서 또 재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교조가 막 이제 설립되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교육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양유기 선생님이, 말하자면 그 대안학교 운동 을 뭐 이론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실천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산청 지역에 간디 중고등학교 만들었죠. 그래서 양유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담당하고 그 동생분이 이제 중학교 양희찬 선생님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여기 교육청 측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또 재정적 지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래서 계속 학교 운영하다가 이제 고발이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판을 했었고 그래서 다행히 그때 선고유예가 돼서 그래서 특별한 그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 이제 큰 애가 뭐 꼭 그 일이라기보다도 저도 그 당시에 그 서울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 대안학교 운동의 뜻을 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뭐 큰애는 또 의견을 물어보니까 뭐 그래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 큰애가 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채원 선생님이 국가방보로 재판받게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변론은 꽤 오래 했는데 저는 뭐 너무나 조마조마해서 왜냐하면 뭐 국가방법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국가방법 재판은 제가 좀 꽤 한 편인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은 운동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가방법을 해서 유죄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자기 삶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래도 그건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지원하는 이제 것도 많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학생 운동이나 또 시민 이제 운동권은 그게 일종의 뭐 명예라 명예랄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선생님도 명예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당장 학교 교사신데 학교 교사가 그 국가보안법이든 뭐든지간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면 교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악법이라고 할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 대안학교에서 잘 가르쳐 오시는 그런 선생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건 뭐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국가원법 재판하면 대체로 유죄 판결을 거의 뭐 받기 마련이라서 뭐 제가 10시간도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무척 이제 고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재판은 오래 했지만 무죄가 돼서 저한테도 큰 과거에 하기만 하면 유죄를 받았던 그런 불명예를 저도 좀 벗게 됐고 선생님도 지금 뭐 오늘도 오셨는데 계속 학교에서 그 후학들을 같이 그래서 저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재판하면 꽤 실패를 많이 했는데 여기선 딱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성공하시죠. 그래서 저한테도 왠지 어려움을 기운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말에 특조위원장을 그만두고 이제 1년이 넘었죠. 그리고 그때 그만둘 때는 뭐 2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촛불이만 시작되기 전이고 그리고 저희가 쫓겨나시피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좌절감이 큰 상태였는데 그 후에 뭐 아시다시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그리고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2기 특조위가 현재 준비 중입니다. 저는 뭐 2기 특조위에는 뭐 관여 제가 확인을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제 잘 되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편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제 포인트는 원래 그때의 그 여기까지 말씀드리기서 어쨌든 간에 얼마 안 있으면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국회에 그게 본회의의 상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가결이 되면 이제 이기 특조위가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2기 특조위에 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그 목표에 선체 조사위가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내느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사실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1기 특조위는 이제 거의 특별하게 그걸 뭐 이렇게 대풀대서 보거나 또는 관심을 가질 사항은 좀 지나갔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뭐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렇다고 이제 아직 정식 공개적으로 되지 않은 2기 특조위라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1기 특조위의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일체 복귀하는 기분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때의 고충이 뭔지를 좀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기 특조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희망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선 그 간략하게 일기의 사정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얘기가 두서없이 끝이 없고 하고 나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그래서 약간 그래서 간략하게 그리고 이 특조위에 관계되는 게 사실 좀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좀 만들어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우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기 특조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일기 특조위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이거 뒤에서 잘 보이시나요? 예. 네. 너무나 착하신 건데 세월호는 그 94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아주 고물 말하자면 배나 마찬가지에서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150m 되는 길이에 한 5층 건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목포에 가서 보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사진을 봐서 그걸 봐서는 가늠이 안 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한 150m대로 5층 건물인 거니까 꽤 큽니다. 그 정도가 되죠. 이제 총 톤수가 한 7천 가까이 되는데 화물을 예, 한 2천 톤 정도 한 이제 1천 톤 정도 실어야 이게 배가 흔들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 화물은 한 2천 톤 넘게 실려서 그때 16일날 그게 이미 벌써 세월호의 비극을 좀 예상한 거죠. 그리고 이게 고물 밴드도 들어오고 나서 또 계속 더 많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늘려서 또 문제가 됐어요. 이런 문제 공을 내가 돌아서 과연 500명 가까운 승객이 승선했죠.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 수학여행이라든 이하 단원 2학년 학생이 325명 갔고 교사 또 일반 승객도 100명이 있었고 승무원들이 한 30명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476명인데 16일 날 15일 날 그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사실은 출항이 좀 늦어졌다가 출항 아예 안 할 수도 있는데 뒤늦게 출항한 게 큰 이제 비극이 씨앗이 됐는데요. 어쨌든 16일 날 이제 인천항에서 15일 밤에 출발해서 16일 날 전남 진동 범궁도 쪽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6시 48, 오전 6시 48부터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10시 반쯤 돼서는 이제 뱃머리만 좀 남기고 자의상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304명이 사망했고 학생 250명, 교사 11명, 일반 승객 82명, 승무원 10명. 그래서 승무원들은 꽤 많은 사람이 이제 구조됐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9명인데 아까 이제 고창수 선생님 이제 그제 장례식인데 9명 중에 학생대 조사가 둘 일반이 이제 3분인데 현재까지 아마 그 4분인가 학생들 5분인가 5분 이제 수습이 돼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수습이 진행. 제가 위원장이 됐던 그런 그 이제 특조위의 근무를 보는데 2015년 2011년 오늘쯤에 통과가 돼서 2015년 이것도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위원이 전부 17사람인데
유가족 추천이 7명, 국회 추천, 여야 추천 10명, 대법원 2명, 연령 2명 해서 이제 전부 17사람이고 저는 유가족 추천을 받았고 그 중에 상임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야 합의로 유가족 추천인데 상임위원 위원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이 되셨고 직원은 120명 정도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2기 투표위에도 상임위원회 5명이 있습니다. 오늘 마주시면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활동기간이 투표위 구성된 때로부터 이제 법에 1년이고 6개월 연장 가능하고 종합법에서 3개월이죠. 그래서 저쪽을 보면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제 사무처장을 겸하게 있고 그 부위원장이 주로 관장하는 게 행정위실, 운영지원과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소위가 3개 소위가 있는데 진상규명 소위 그리고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규명 소위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안전사회 소위 대변 추천 상임위원, 지원 소위는 대본조 상임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3개 소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12월 초에 추천을 받아서 12월 중순부터는 바로 특조위 준비금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해소 공무원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해소 공무원들은 저는 2010년 2월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그리고 대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시행령이 저희가 시행령을 이제 만들어서 정부에도 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거듭도 보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특별법을 이제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시행령의 그 이제 박근혜 정부가 뭐 어떻게 아시는 거긴 하지만 그 시행령의 골자는 특조위를 박근혜 정부 하에 해수부, 기재부, 법무원 등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2015년 4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광화문 농성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무렵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폐기를 요청했지만 당초 안에서 약간 불쾌한으로 됐는데 역시 아주 잘못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그 시행령을 가지고 특정 종료시까지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 파견 공무원이 이제 정부 공무원인데 행정지원실장, 기획운영 담당관, 운영전 담당관 이게 이제 특조위의 운영을 책임지는 직책이죠. 그게 다 정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고 조사 과장, 진상규명 소위 산에 조사 1, 2, 3과가 있는데 조사 과장이 제일 선임관입니다. 근데 조사 과장을 법무부에서 파견한 서기관이 맡도록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소위가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인데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이제 법무부에서 파견한 서기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방법이죠. 또 안전사회과장은 이제 세월호 특조위의 중요한 그 직무 중에 하나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런 참사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안전사회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장이 이것도 그 당시에 국가안전부인가요? 아니면 국토안전부 거기서 그 과장을 파견해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행정지원의 수뇌부하고 핵심이 되는 조사일과 안전사회과가 이 시행령에 따라서 특조위에 파견돼서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특조위 운영에 지장을 줬는지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보면 이제 110명이 직원인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이게 뭐 이제 세월호 특조위라는 게 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한 번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세금도 절약하고 그리고 유가족의 원을 부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특검법에 배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다 배심 받아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행령에는 그걸 좀 줄였다가 저에게 농사하면서 약간 후퇴해서 배심은 유지는 하지만 그러나 6개월 동안 90명 청원하고 이어서 30명 이렇게 시행령에서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시행에 따라서 조사관을 이제 충원했는데 1차로 2010년 7월 말에 했고요. 그리고 이게 법이 1월 달부터 됐는데 이게 예산이 배정된 게 8월 중. 그러니까 법이 1월 달에 됐고 그 시행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했으면 1년이 거의 얼마 안 남은 그 무렵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예산이라는 건 그게 이제 조정된 피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7개월 때까지 국가 예산대로 배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당히 이제 지장을 받은 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 9월부터 저희가 조사 신청을 접수받았고요. 그래서 2016년 6월 달에 강제로 이제 조수활동 종료 시까지 저희가 신청으로는 한 200건 넘게 들어왔고 저희 직권으로는 한 2건 했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30건 가까이가 저희가 조사한 걸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활동 끝나니까 이 중에서 그 몇 건 정도만 저희가 조사를 완료했지 대부분은 조사를 시작해서 막 하는 참에 저희가 조사활동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이 성격에서 조사적인 사건들은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조사도 충분히 보장을 받았으면 꽤 건수가 많긴 했지만 저희가 상당히 조사를 완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조사만 들어가서 이제 피치를 올리는 참에 중단이 된 거죠. 그 와중에 저희가 청문회를 세 번 개최했고요. 그래서 15년 12월, 2013년 9월에 됐습니다. 2010년 9월은 이미 정부가 조사활동 종료를 강제로 한 그때이기 때문에 정부는 저희가 청문회를 했을 때 2010년 9월 달에 정부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세월호 청문회에 공무원들은 소환이 된다 해도 참여하지 마, 조사하지 마. 이렇게 저희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때는 저희가 상당한 수의 공무원을 이제 청문회에 불러서 청문을 진행했지만 3차 때는 공무원이 전혀 뭐 해수부라든가 아니 문제되는 공무원이죠. 경찰. 그런데 전혀 공무원들이 출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3차 때는 공무원들 없이 저희가 일종의 연출식 청문회라고 그렇게 어쨌든간에 세 번 청문을 해서 그래서 세월호 침몰 원인, 정부의 구조 실패, 인양 문제, 유족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청문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재판이 끝났죠. 그래서 광주에서 1심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선원들에 대한 재판 최종 완료가 됐습니다. 세월호에서 재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대개 좀 행정적인 재판이고요. 침몰에 원인과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걸 물어보면 선원들 재판이 있죠. 근데 1심은 광주지방법 모의과 다시 한 번은 알겠지만 주로 과적, 보문서 상실, 그리고 세월호의 조타수가 있고 그 항해사가 있는데 1심 광주지방법원에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는 주로 그 조타수와 항해사의 조타 잘못에 의해서 그래서 일종의 그 조타기죠. 이제 잠재 핸들 같은 건데 배를 이렇게 나가면서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왼쪽 좌우로 돌리면서 이제 조절하는 건데 검찰이 기소할 때도 그걸 너무 많이 오른쪽 돌려서 배가 왼쪽으로 말하자면 기울어졌다. 이게 이제 검찰 기소 내용인데
광주병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과적과 보험성 상실, 그리고 조타수의 조타성노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선장등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뭐 써있지는 않지만 1심 광주병원은 선장이나 당행사들이 일정 정도 퇴선 지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큰 참사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런 참사가 벌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서 그렇게 탈출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살인죄를 인정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1심 법원에 나와서 유가족들이 매우 이제 커다란 분노를 느꼈는데 다행히 2심 가서는 그 판결이 꽤 바뀌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퇴선 지시했다는 것을 광주 법원이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 질문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뭐, 선원들 일부는 했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았죠. 그리고, 선장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선장이 탈출한 무렵에는, 이미 그 세월호 주변에서 다른 배도 오고, 또, 8시 40, 8공대 기울기 시작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해경에서 구조하러 왔는데, 적어도 그때쯤이 되면 뭔가 선장으로서 구조활동을 하면, 그러면, 적어도 참사는 벌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바지도 벗은 차림으로, 그리고 제가 선장이니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선원만을 탈출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참사가 일어날 거를 용인하고 참사를 이렇게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커다란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를 좀 용인하고 탈출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위법적 고의라고 하는데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로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살인자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침몰했느냐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조타수의 잘못을 보진 않고 그 조타기가 제대로 되려면 거의 여러 가지 이제 기기상에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고등법원은 그 조타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배는 이제 프로펠러가 있는데 그 프로펠러 세월호는 좌우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쪽에 러드라고 해야 제가 이제 그 조타키 이런 게 있죠. 워터 조타는. 근데 그 두 개 프로펠러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배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타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프로펠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이걸 결국 배를 인양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조타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1심에 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진전된 그런 문제 판결을 해요. 그거 대본에서도 걱정이 되죠. 저희 특조위가 이제 실질적 활동을 한 거는 아까 나온 것처럼 2015년 8월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래서 2016년 6월 말까지 조사 활동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하고 일종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특제로 운영해야 될 그 부위원장, 사무실의 부위원장이 두 사람이 사퇴를 했어요. 조기환 부위원장은 나중에 그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 한창 그 청와대 문제가 될 때 그때 뒤늦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까지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2016년 6월 달에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말하자면 위원장인 제가 전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운동장이 돼서 그래서 세월호가 일종의 유가족 파리미니까 이런 등등 하여간 그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퇴했죠.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지금 현재 이제 법률보조공단 이사장으로 가 계시는 아 있는 그 이현재 변호사 부회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8월달 진행을 왔어요, 혼자로. 근데 역시 2006년 2월달에 사퇴했습니다. 되게 비슷한 일인데, 문제가 특조위가 끝난 마당에 이 두 부분이 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제가 예상치 못한 사태를 했는지 무슨 구박의 얘기는 안 했고, 어쨌든 간에 제대로 위원장하고 저하고 제대로 잘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퇴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언론에서 해수문건이 폭로가 됐죠. 그게 이제 뭐 저희 해수부에서 작성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요지는 저희 특조위에서 그때 한창 대통령 일곱시간을 포함한 참사 당시에 청와대의 직무상을 조사하는 것, 요건이 이제 유가족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의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당 측선 위원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막아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걸 일종 지시하는, 그리고 어떤 행동 준칙이 되게 적혀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걸 이제 그 당시에 그 머니투데이라는 그 인터넷 언론에서 좀 공개했고, 그 후에 뉴스타파까지 다시 또 취재를 해서 그 당시에 그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것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건이 이제 폭로가 됐는데, 그 문건에 의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통령 60시간 조사 결의를 막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여당 주술이나 사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건이 폭로된 날, 그게 이제 오전에 돼 있으면 그날 그 국회에서 그 여당 주출인들이 일종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건을 폭로식을 보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에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정말 그 문건대로 그 내용으로 거기서 사태 비정을 할지를 봤는데, 꼭 그대로 그 문건은 그대로 사태 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그날 이제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 6시간을 포함한 청와대 참사 당시의 직무 상황을 조사하도록 의결하는 그날,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있다가 저는 사퇴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영구 위원장이 사퇴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1월달 이후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지만, 여당 추천위원들이 네 사람이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원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나니까, 그때 사퇴했던 추천위원 한 사람이